그냥 지금 여기 친정아버지 쪽에 했는데 그게 지금 내 딸을 보면서도 확실히 내 딸이 더 고생한다라고 느끼시는 거죠? 아, 저 우리 딸은 결혼하기 전에는 저 사위하고 둘이서 이 뭐 아이들이 없을 때는 잘 먹고 살아. 사실은 몸이 막 이런 몸이 막 이래 둘이 다 이래 되더라고요. 막 앞뒤로 다 이래 되더라고. 그러고 이제 셋째를 낳았잖아요. 첫째, 네. 둘째, 셋째 이렇게 나오면서는 이제 딸도 살을 뺄 여가도 없었고 그거 좀 사실 좀 부어 있는 큰 몸으로 이 세 명을 아침에 옷 싹 갈아입혀 가지고 보내고 또 좀 있으면 또 자기가 운전해 가지고 보내고 또 옷 옷들 저 뭐라는 모욕도 싹 다 씻기 가지고 새로 해 가지고 내일 아침 옷 가방 챙겨 놓고 이러고 하는데 저도 막 한 주일에 한 하루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서 자고 오거든요. 예. 그 집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서 자고 오거든요. 예. 그 집에 가서. 와. 일주일에 한 번요? 이것도 자주 가는 집에 가서. 아, 이거 같이 지나가서 우리가. 이거 좀 이따 편집을 할지 말지. 우리가 솔직히 가서 몰랐네. 와. 하여튼. 누군가 좋아하겠어? 아니, 그게 아니고. 말을 잘못했는데. 6개월 동안 부산에서 울산으로 출장을 갔어요. 그 사이에 일주일 동안, 일주일 중에 한 6개월 정도, 아, 큰일 날 뻔했네. 하여튼 그걸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. 에이. 그럼 내가 지금 사이한테 나 이렇게 말 못하겠다. 아까처럼 이렇게, 야, 이리 와봐. 우리 딸 할 때 막 집앞으로 이렇게. 때리는 거고요. 아니, 그렇게. 아니, 그렇게는 진짜 못해. 그래서 에이. 뭐 각자 같은 거 이런 거 한잔할 때. 이 당시로 이러면서. 서우야, 한잔하자. 우리 딸 고생 많이 하더라. 좀 도와주래. 한잔. 말도 별로 안 하는 사이인데. 아, 그렇지. 가만히. 그럼 쟤는. 예. 그럼 끝이야. 그럼 지가 좀 해주겠다 하든지. 그러니까 쟤 더 말 못 하는 거지. 쟤도 잘 합니다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. 요럴 때는 사실은. 그걸 맞추는구나. 아, 그렇지. 맞아. 친정 아버지. 가 보면. 맞아. 아,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하겠지요.